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할머니가 열탈진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. 밭일을 하던 30대 남성 역시 이 열탈진으로 쓰러지는 등 폭염 속에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송민화 기자입니다. 비닐하우스 안에 마른 고추가 가득 차 있습니다.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말리던 85살 강모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1시쯤. 강 할머니는 오전 8시쯤 집에서 나와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말리다 열 탈진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. 소방 한달이 도저히 못 나갈 정도였는데 얼굴이 아이 큰일 났다 화상 있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느꼈어요. 아 얼굴이 새까마이 거의 막 이겼는데 타다시피 얼굴이. 오후 7시가 다 됐지만 하우스 주변의 온도는 35도를 훌쩍 웃돌며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. 밀양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.1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. 역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해에서도 밭일을 하던 34살 김모 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고온 환경에서 땀 배출이 어려워서 헬륨이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하고 무기력, 의식불명 등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고온 환경에 노출을 자제하고 자주 수분 이온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.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.